목포 병태와 영자입니다. 3호광장의 병태와 영자. 제 오랜 단골집입니다. 연탄 화덕구이. 아. 분위기가 좀 클래식하죠? 아. 예, 좀 저녁 때문에 손님이 많아가지고 좀 이른 시간에 왔어요. 예. 촬영하려고. 분위기가 좋습니다. 자, 메뉴가요. 예. 삼겹살, 목살 해가지고 그냥 좀 저렴한 편입니다. 예. 아, 그리고 여 밑에 보신 저 김치찌개 있죠? 저 김치찌개는 무조건 먹어야 돼요. 아. 자, 중요한 거는 소주가 4,000원이에요. 예. 자, 여기 이렇게 클래식하게 연탄불로 고기를 굽습니다. 아. 자, 우리 사랑하는 사람들, 여기는 진짜 제 20대 돼가지고 굉장히 오랜 단골집입니다. 아, 제가 목포 단골집 88포차 그리고 뭐 덕인집 이런 데는 소개시켜드렸는데 좀 굉장히 늦은 감은 있습니다. 이 연탄불에 구워주는 고기, 그리고 여기는 김치찌개 꼭 드시고 가셔야 돼요. 아, 정말 강력 추천하는 집이니까 오늘 맛있게 먹는 거 한번 보시고, 목포 오시게 되거나 아니면 모르고 계셨던 분들 꼭 한번 방문해 보시는 거 제가 진짜 적극 추천하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삼겹살이 이렇게 두 줄, 그리고 이렇게 두 줄 130g 이런 게 아니라 여기는 200g을 1인분으로 해가지고 하고 있어요. 근데 삼겹살 요게 12,000원. 네. 1인분 이게 총 24,000원어치예요 이게. 저는 가격이 굉장히 좀 좋다고 보거든요. 아, 우리 어머니가 또 라면 서비스로 주셨어요. 맛있어요? 야, 라면을 이 뚝배기에 갖고 주시는데, 야. 아, 어머님이 고기 기다리는 동안 지루하니까 라면을 하나 좀 서비스로 주셨어요. 여기 라면에다가 요 고추 장아찌 무친 거. 진짜 맛있다. 와. 성원아. 저 테라하고 입세주 하나 주라. 여기 고기가 저렴하잖아요. 어떤 분들은 그렇게 생각하실 거예요. 아, 고기가 안 좋은 고기 아닌가. 진짜 고기 좀 드셨다는 분들은 고기 와서 한번 직접 한번 검수 한번 해보세요. 와. 자, 이거 고기 기다리는 시간이 조금 지루할 뻔했는데 어머니가 주신 라면 때문에 아우. 여기다 또 한 잔 해야지. 아. 저 우리 각시는 지금 오매불망 지금 고기 구워지기만 기다리고 있습니다. 보통은 이 판에다가 김치 구우면은 좀 달라붙고 연기 난다고 해가지고 막 좋아하진 않으신데 여기는 이모가 추천해줘요. 네. 김치 구워 먹으라고. 진짜 여기 사장님 진짜 너무 좋아요. 사사 사라지는 맛을 말고. 아, 좀 즐기고 싶다 오늘. 아, 아. 아유, 우리 또 안 그래도 김치찌개도 이따 또 시켜 먹을 건데 라면 또 미리 지갖고. 아, 지금 적당히 잘 익어가고 있죠. 아, 막창. 아, 막창 한입 해봅시다.
막창 확실히 연탄이야. 진짜 맛있어, 막창. 와. 장살 난다, 진짜. 이 집에 어떤 부분에서 유일한 단점을 뽑아라는 거는 제가 봐서 딱 하나예요. 연탄불로 굽다 보니까 돼지고기 같은 경우는 도톰한 상태에서 나오거든요. 어. 빨리 안 구워집니다. 조금 이제 인내가 필요하다. 굳이 그 단점이 꼽을 게 없는데 굳이 단점을 하나 꼽자면 그 정도? 아, 그치. 음식도 진짜 맛있고 가격도 저렴하고 분위기도 되게 좋고 사장님도 진짜 친절하고 아, 최고의 집이에요 여기 진짜. 막창 하나 더. 아, 이 집은 미쳤어요 진짜 그냥. 정말로 이 집을 아시는 분들은 어 뭐야 잡사 여기 다 했었어? 근데 왜 그동안 뭐 여기를 촬영을 안 했었나? 뭐 진짜 이렇게 의문점이 좀 드시는 분들도 있으실 거예요. 우리 각시도 그랬어요. 여기를 왜 안 찍었었지? 왜 안 찍었었지? 그저께 같이 둘이 이제 또 여기 와서 그때 소고기 먹었거든요. 완전 반했거든요 각시가. 정말 3일 만에 다시 온 거예요. 일요일 날에 쉬시니까. 아, 저랑 한 쌈, 고기 한 쌈 싸보겠습니다. 고기 쌈은 역시 소주지. 삼겹살에, 에, 소주인데, 뭐 더 설명 필요할까요? 아. 맞아. 와. 어. 아. 저는 지금 빨리 좀 목살이 있기만 기다리고 있습니다. 그런 것 같아. 자, 삼겹살 하나 더. 하차만 해서 아, 에 가자. 아, 어따 언니 또 무엇을 또 써? 기름 쪽에. 아무리 아 이거 지금 언니가 서비스로 또 가브리를 또 주셨어요. 아. 그러고보니까 언니 나도 여기 10년 넘었어라. 네, 10몇 년 되었습니다. 형제 형제가 22년. 네. 네. 내가 형제 다니는데 난 15년. 이거 만들었습니다. 잘 잘랐네. 형제가 풀리고. 목살을 또 잘 익었습니다. 오, 야. 네. 자. 목살에 김치. 아. 가자. 네. 목살 진짜 부드럽다고. 숙성 목살이라 그런지. 야. 야, 목살. 하나 싸먹어야겠다. 아. 자. 연탄보리에 제가 소주를 한 잔. 아, 가자. 아, 미치겠다, 진짜. 아, 가자.
아니 막창을 제가 좀 좋아하긴 하지만 그래도 평소에 어마어마하게 뭐 즐겨 찾거나 그러진 않거든요. 희한하게 여기는 맛있어요. 이상하게 불이 연탄불이야 그런 것도 있겠지만 뭐 재료 자체가 좋고 여기가 되게 분위기가 또 술 먹는 분위기가 나요. 너무 좋아요 진짜. 아 사사 어 단골집 플러스 계속해서 있어줬으면 좋겠는 그런 맛집 플러스 또 하나 적당히가 안 먹어지는지 적당히가 안 먹어져요. 저 이따 라이브 해야 되거든요. 적당히가 안 먹어져요. 그냥 간단히 먹고 이따 라이브 하자 했는데 적당히가 안 먹어져요. 환장하겠네 진짜. 야, 가브리 진짜 맛있다. 시원한 냉면 먹을까? 아니, 저기 그 여기는 무조건 여러분들 맨날 올 때마다 제가 먹는 게 있어요. 김치찌개는 무조건 드시고 가셔야 돼요. 여기 거는. 굳이. 네, 싸고 양 많고 진짜 이 김치찌개는 하나만 올려. 무조개 끓을 동안 물레 하나 줄게. 아이고, 감사합니다. 너무 많이 드시는 거 아니에요? 그러니까, 어차피 사실 이 집은 촬영을 굳이 필요한 집은 아니에요. 원체 단골 손님도 많고 장사가 잘 되는 집인데 반가우셔서 예전에 막 많이 그 단골로 오던 그 아들내미가 유튜브 하고 있다가 유튜브에 이제 여기 단골집으로 소개되니까 오늘 이제 엄니가 더 신나신 것 같아요. 아 어떻게 보면 진짜 여기 숨겨진 단골집이네 나네. 맞아 진짜 숨겨놓은 단골집. 자자 어. 야 냉면 야 저 성훈아 소주 하나 더 주라. 입세주 하나만 더 주라. 아니 진짜 서비스 줬다 오버하는 게 아니라 음식 하나하나 자체가 다 그냥 허투루 내온 게 없어요. 아 좋은 재료 가장 맛있는 것만 해가지고 이렇게 어머니가 주세요. 아 고기에 술 먹다가 딱 이제 냉면으로 초기화 시키고 다시 술 먹는 그런 느낌으로. 아 사사 또 여기 특징, 이 어머님도 그렇고 굉장히 야구 또 팬이셨어요. 그래갖고 오면 항상 기아 타이거즈 야구 하면은 항상 채널을 기아 타이거즈 야구 채널로 항상 막 찾았어요. 오늘은 뭐 오늘 또 여전히 야구 기아 타이거즈 팬이거나 하시는 분들은 여기 오셔가지고 식사하실만 하실 거예요. 예. 아 자 가자. 자 여러분들 이게요 이게 만 원짜리예요. 김치찌개 진짜 저
여기 김치찌개 꼭 드시라고 얘기했잖아요. 저 여기 올 때마다 항상 먹고 가는 거예요. 이거 진짜 이건 안 먹으면 안 돼요. 아 이거는 이건 무조건 드셔야 돼요. 보셔가지고 사자. 와, 진짜 그 뭔가 좀 이게 좀 퍽퍽한 가슴을 좀 풀어야 된다라는 느낌 들 때 이거예요. 야, 제가 지금 오늘 여기 서비스도 어머니가 많이 주시고 해가지고 이것저것 엄청 많이 먹고 배가 부른데도 아 진짜 저는 이거는 꼭 먹고 가야 된다고 생각해갖고 시켰어요 일부러. 진짜 진짜 맛있습니다. 아. 보이는 그대로 여러분들 그 김치찌개는 우리가 많이 먹잖아요. 딱 이 보이는 비주얼, 이 맛있어 보이는 비주얼 딱 그 맛 자체가 나요. 아, 사사. 사사. 아, 진짜. 국물. 이거 딱 봐가지고 국물. 아. 싸다. 이미 우리도 와이프는 지금 배불러가지고 넉다운 됐어요. 아, 진짜 너무 맛있게 잘 먹어봤습니다. 아, 여러분들 진짜 제가 생각하는 이 가게처럼 여러분들도 마음속에 아, 이 집은 진짜 없어지면 안 된다라고 하는 그 단골집들 있으실 것 같아요. 우리 또 지금 제 방송을 보고 우리 사장님들 여러분들의 단골집은 어딜까 좀 궁금하기도 합니다. 댓글에 많이 한번 알려주시기 바라겠습니다. 그리고 여러분들 진짜 여기 병태 형자 아, 정말로 와보신 분들 단 후에 1g도 안 하실 거라고 제가 진짜 자신하는 제 단골집입니다. 혹시나 목포 쪽 이쪽 오시게 되면 꼭 한번 방문해 보시는 거 적극 추천하도록 하겠습니다. 진짜. 아. 자, 사랑하는 사장님들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 저는 또 다음 영상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. 자, 바이바이.